유독 바람기마, 바람기가 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뭐, 한 남자라든지, 한 여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한 사람한테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연애, 저연애 다 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많이 만나보셨죠, 선생님? 좀 상담을 통해서도 많이 그렇죠. 많이 봐왔고. 받아봤죠. 그런 사람들한테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있을까요? 특징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어이구.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자기는 순수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게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이 생긴 거 보면 좀 바람기 많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생긴 게. 그러니까 뭐 잘생겼다 해서 바람기가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들이 바람기가 없어요. 왜? 남녀가 있을 것 같아서 안 건드린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좀 남자답게 마님 같은 스타일, 그런 남자들의 스타일이 유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완전 남자 같은 스타일. 네, 얼굴이 좀 마님 그런 사람, 네네네. 그런 유형의 생긴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남자로 치면 좀 어떤 느낌일까요? 그 상남자라고 해야 아, 되나? 좀 진하게 생긴 사람. 진하게 생긴 사람, 눈썹도 눈썹 짙고. 진하고, 예. 한 분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뭐 있나요? 네. 그 무조건 진하다고 다는 네. 아니지만, 그리고 얼굴이 좀 각져야 돼. 예, 얼굴이 아. 좀 각져야 되고, 피부톤도, 안 그래도 좀 똘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손님들 보면, 네. 예, 느낌으로 좀, 똘끼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 그런 사람들이 야한 있구나. 사람들. 아, 좀 야한 예, 사람들. 바람기보다도 야한 사람들. 그러면은 여자분들은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마음을 꿰뚫고 있어.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네. 그래서 그걸 먼저 다가가는 거고,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는 거. 먼저. 먼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매력에 만족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 외모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뭐가 있을까? 말투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말투는, 그리고 좀 말이 많은 사람. 아, 좀 말이 많다. 예. 말이,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말이 많은 사람. 그리고 좀 야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야한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말이 많아도 야한 얘기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조금 바람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바람기가 많으면은 성욕도 많은 걸까요?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아, 바람기가 많으면 성욕도 많다. 네. 성욕이 많을수록 그럼 바람기도 많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바람기가 뭐겠어요? 성욕이겠죠. 그렇죠. 아, 그러면은 바람기라든지 성욕이 내가 남자친구 있는데 남자친구가 바람기가 너무 심해. 그럼 그걸 좀 누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있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을 너무 펴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손님도 있어요. 와서 좀이 바람길을 재울 수 있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있어요. 저희들 찾아오시면 그런 방법 다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게또꼭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바람을 많이 피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좀 오히려 막 잘생기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바람 네, 핀다는 거예요. 은근히 조용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얌전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불뚝에 먼저 앉더라고. 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기는 사람들. 아. 그 많더라고. 말할 때뭐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 말투 있잖아요. 거짓말? 말투도, 아니요, 좀 조곤조곤 해요. 조곤조곤. 예, 조곤조곤하고 좀 얌전하게 대신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내숭이 많죠. 아. 눈은 잘 똑바로 쳐다볼까요? 아, 눈은 좀잘안 쳐다본 것 아, 눈은 잘안 같아요. 쳐다본 것 같아요. 그런 특징이 있는 네. 남자, 여자 좀 조심해야겠네요.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